스페니쉬. 제가 남미에서 태어나고 되게 오랫동안 살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해서 그 대화는 한국말로는 대화가 되는데 이제 학업을 한국어로 한 적이 없어서 이렇게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제가 영어를 조금씩 섞을 거라서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서로 배우는 것 저는 한국말을 배우고 또 부모님들은 또 영어를 배우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성공에 대한 기대하고 과제 가치 그리고 이 내용들을 어떻게 부모로서 또 이제 저희도 부모이지만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기대가 있고 저희 스스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들을 그 성경에서 나오는 스토리를 통해서 좀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부모님들이 오늘 춥잖아요. 춥고 바쁘신데 오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만 좀 써주시면 오늘 내가 오늘 기대 가치 세미나를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1점부터 4점까지 쓰시면 되고 두 번째는 왜이 세미나를 참여해야 했을까라는 이유가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럼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한두 단어만 지금 잠깐 생각해 주시고 써주시고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이 내용을 좀 사용을 하고 싶어서 이제 잠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모로서 아이들의 학업이 많이 걱정이 되고 또 학업을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그 각자의 아이를 생각을 해보셔서 이 아이가 학업에 대한 행동이나 인내나 아니면 선택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행동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있고.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써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행동들이나 이런 선택을 또 이런 인내를 하는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서 바꿔보려고 했는지. 이게 한국말로 쓰니까 좀 어색했는데. 그러니까 부모로서 저희는 얘네들이 바뀌기 위해서 뭐를 하잖아요. 하던가 무엇을 얘기를 하던가.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쉬는 집에 왔는데 뭐 오자마자 뭐 자거나 아니면 TV를 보던가 전화기 하던가 그럼 부모로서는 그게 답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자마자 좀뭐 숙제를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었다면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해서 그 아이가 할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봤는지. 그거를 얘기를 해줬는지 아니면 숙제를 할수 있게 뭐 이렇게 다 준비를 해줬던지 뭐 그런 뜻으로 이것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그 내용의 전체적인 이미지인데요. 이제 영어로 돼 있고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그 행동들 인내와 선택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본다면 이제 성공에 대한 기대, 그리고 과제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두 개를 오늘 얘기를 할 것인데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 Socializer Beliefs and Behaviors 있어요. 이거는 부모나 친구나 아니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들, 그 행동하는 것들이 간접적으로 다 기대하고 가치, 그리고 아이의 행동에 또 아이가 선택에 인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그냥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가치하고 성공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요. 성공에 대한 기대와 과제에 대한 가치는 성취와 관련된 행동, 선택, 인내에서 영향을 준다. 이게 제일 오늘 그 important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공에 대한 기대에는 그럼 무엇이지? 어떤 일들이 있지? 그리고 내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그 기대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변화를 줄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에 대한 기대를,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뭔지를 알아야 이제 바꾸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미래 과제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들의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 심리학을 공부하면 아이들이 행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그 행동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이것을 할수 있을까? 할수 있을 거면 이제 하잖아요.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 하질 않는 게 이제 저희 사람이죠. 그러면 이 대답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과제를 할수 있나? 그러니까 저희들,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혹시 저 김치 못 담그거든요. 혹시 김치 못 담으신
분이 후식이실까요? 예, 아이, 감사하네요. 한국에는 모든 어머님들이 김치를 이렇게 집에서 만드신다고 했는데, 아, 저는 김치를 만들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김치를 만들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만들 줄 모른다면, 근데 누군가가 김치 만들어줘 했을 때, 저희 성공의 기대가 어떻게 될까요? 기대가 낮겠죠. 왜냐면 저희가 그런 김치를 만든 경험이 없었고 성공한 경험이 없는데 김치를 만들려면 나 김치 못 만드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기대가 낮다면 김치를 만들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시인 거예요. 기대가. 이제 다른 예시를 드리자면 오늘 제가 세미나 시작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미나를 얼마나 이해 많이 하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이 말씀드렸을 때 이제 그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영어를 좀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이제 대학교에 와서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부모로서 중요하고 또 useful information을 가지고 계시고 싶으시니까 그래서 혹시나 4점 아니면 3점 쓰신 분 솔직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성경에서 이 예시를 본다면 이제 다윗하고 골리앗의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알잖아요. 근데 다윗이 싸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believe 하질 않았잖아요. 왜냐면 너는 소년이고 너는 그 싸운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왜 자기가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을 때 이겼던 경험을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이제 사자하고 곰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이라는 사람도 이길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기대를 갖고 실제로 이제 골리앗하고 싸웠을 때는 다윗이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저희가 스토리를 하나 본다면 이게 과거의 성공이 얼마나 내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기대를 할 때, 그리고 미래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다른 예시를 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그 탤런트쇼를 마지막 주에 하겠는데, 이제 저희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컵 쌓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그냥 예시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컵 쌓기를 했는데, 다를 때하고 그냥 보통으로 했어요. 뭐 되게 못한 것도 아니고 되게 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탤런트쇼 했을 때 그래도 내가 해왔던 거니까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앞이니까 그냥 보통으로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 이제 가서 보통으로 하겠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 PTC를 했고 제가 주로 이제 7학년, 8학년 아이들 상담을 하면 이제 그 영어 선생님이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이제 아이들이 쓰는 것을 점점 더 배우는 이제 과정이라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만약에 쓰는 것을 전에 했는데 점수를 잘 못 받았어요. 아니면 피드백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다음 쓰기 과제가 있다면 내가 전에는 잘 못했는데 라면 기대가 되게 낮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기대가 낮아지면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그 과제를 할 때는 생각 외로 잘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또 그 아이들이 다 공부만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양한 달란트들이 있는데 만약에 미술을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뭐죠? 전시 같은 거 하고 뭐 상 같은 거 받으면 그러면 본인은 되게 성공을 많이 한 거잖아요. 사람들도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학교에서 뭐 이렇게 벽 같은 거를 뮤럴을 그리라고 하라면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가 잘한다고 알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뮤럴도 잘하게 되죠. 이제 이런 예시들을 드렸을 때 이제 기대가 얼마나 저희의 그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아마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 감이 오셨나요? 네. 여기 기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공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내와 그리고 선택에 대한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하는 분들, 리서처들이 이런 것을 수제스트를 해요. 이제 성공에 대한 기대를 생각을 한다면 이제 첫 번째는 성공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적당히 어려운 활동 과제를 준다. 그래서 저희가 다윗 이야기 들어본 것처럼 이제 다윗이 뭐 처음부터 그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싸운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아는 양대대와 같이 있었고 그리고 곰 사자하고 처음에 그 파이팅을 해서 이제 이기게 됐죠. 그렇다면 저희가 저희 자녀들한테 어떤 과제를 줬을 때 너무 어려운 과제를 주면 처음부터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가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어려운 것을 주는 거죠. 그러면 왜냐면 너무 쉬우면 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했어도 뿌듯함이 없어요. 하지만 조금 어려워서 조금 내가 더 뭐를 해야 됐었던 건데 오 했어. 그러면 자기가 이제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 내가 이걸 비슷한 걸 한다면 좀 더 어려운 걸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기대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 경험에서 이제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예는 정확하면서 높은 기대 형상 그리고 정확한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집에서 글쎄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라 그냥 약간 알아서 해라는 부모인데 만약에 아이한테 제가 둘째 아이가 있어요. 둘째 아이가 이제 일곱 살? 10살 차이인데 그 아이한테 이제 집에서 그런 chores 이제 뭐 그 뭐죠 수건 접기 아니면 자기가 밥 다 먹는 다음에 이렇게 그릇 갖다 놓기 뭐 그런 것을 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수건을 접었는데 이렇게 저희는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딱 방법이 있대요. 그래 이렇게 딱 이렇게 수건은 아무렇게나 접을 수는 있잖아. 그냥 접어주면 되는데 저희는 딱 이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야 딱 이렇게 손반에 맞게 접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한두 번 접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 여섯 번 접어야 이게 딱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두 번 접었어요. 그러면 접긴 접었어. 잘했어. 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접어야 돼. 그리고 그런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아이들한테 주면 아이들이 그거를 hopefully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한다면 이제 자기가 너 잘했어.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보여줬으니까 이게 똑같이 해서 여기 들어가. 그러면 잘했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면 이제 그 높은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수건만 아니라 이제 뭐 바지나 조금 더 어려운 거. 왜냐면 이게 셔츠나 이런 티셔츠는 접기가 더 어렵잖아요. 하지만 바지나 아니면 자기 옷은 조그마하기 때문에 접기가 더 쉬우니까 나중에는 조금 더 어려운 거. 그리고 만약에 자기 옷이나 자기 바지를 접을 수 있으면 좀 더 어려운 거 이제 엄마 아빠 옷 좀 더 큰 거. 그러니까 조금씩 성공할 수 있게. 하지만 너무 쉽게 주지 않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두 번째 거는 이제 마지막 것은 이제 능력 변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람마다 잘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저는 이제 공부를 그러니까 공부를 좋아해요. 잘한다고. 예, 그냥 평균적으로 잘하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저는 운동을 되게 못해요. 근데 여기 부모님들에게서 운동을 되게 잘하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고등학생, 중학생이었을 때 그 아이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공부도 잘하면서 운동을 되게 잘해. 그래서 저는 운동을 못하니까. 근데 저희 아이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달란트가 다른데 너는 뭐 수학 잘하니까 너는 이제 뭐 체육을 그냥 보통 아니면 체육을 되게 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그냥 체육은 그냥 적당히 그냥 해. 이게 아니라 그냥 체육에서 체육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여기 체육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뭐 체육에서 뭐 달리기도 있고 아니면 뭐 점핑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이제 아이가 평균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더 노력하면서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스테이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막 이렇게까지는 못 가지만 얘네들이 점점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그거를 경험하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내가 점핑을 한 뭐죠? 1m 했어요. 너 1m 했지? 그러면 이제 1m 20. 그렇다고 1m 했으니까 너 2m 할 수 있어. 이거는 이렇게 실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씩 그리고 1m 20. 1m 20 했구나. 그럼 1m 30은 할 수 있지. 그러한 설명 아이들한테 주고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리마인드 하면 이제 이게 아이들의 기대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땡스기빙이 오잖아요. 땡스기빙이 오는데 저희 반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클래스를 할 때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라는 팀으로 이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 학교에서 조금 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땡스기빙 하면서
데코레이션을 좀 하려고 여기선 잘 보이지만 이제 학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아이들이 오리가미로 접은 터키하고 그 잎사귀 그리고 또 저희가 밖에 나가서 잎사귀 줍고 그거를 코팅해서 이렇게 가일란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글루건을 안 써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놀랐어요. 이 나이면 글루건을 썼을 텐데 근데 이제 가일란드를 만들려면 글루건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디는 것도 싫고 자기 써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친구 다른 친구가 해봤기 때문에 내가 한번 보여줘라. 그래서 한번 했어요. 그래도 뭐 뜨겁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나 했어요. 근데 다음 날에 이제 자기가 숙제할 게 없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반에서 그거를 만들어야 이제 완성이 되니까 저한테 와서 그걸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뭐 얘기를 하지 않은 건데 근데 그걸 보고 아 얘가 어제 힘들었지만 자기가 성공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겠다라고 와서 이제 한 거죠. 근데 또 하면서도 뭐 이게 이렇게 나오고 뭐 뜨겁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그래도 자기는 나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성공에 대한 그 예시고요. 그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제 성공에 대한 기대하고 가치였잖아요. 이제 기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저희가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가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종류가. 그래서 그중에 하나는 내재 가치가 있고 달성 가치가 유용 가치하고 비용. 그러니까 cost라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예시를 하나씩 드리면 내적 가치는 이 과제를 했을 때 나한테 주는 그런 흥미,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 수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워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되게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자기가 풀고 나서 그 proud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뭐 수학 이공계인가요? 이공계에서 또 졸업하신 분들은 또 수학을 좋아하실 테고 또 그쪽이 아니라 체육이나 미술이면 아 그다지 수학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둘째를 낳았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육아를 하고 있었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2015년에 한국에 와서 두 달 이후인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한국에 산 지 이제 처음이고 이제 한국말을 하는데 정확히는 못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제 가족 가까운 가족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상태 또 애까지 있으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제 그 소중한 시간이 언제였냐면 아이가 제가 일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 뭐죠? 어린이집을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맡기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따뜻한 커피와 방금 만들어진 빵과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내 몸은 내 몸 아니고 애를 챙겨줘야지, 집안일 해야지. 막 이렇게 정신이 없다가 애를 맡기면 그때 이제 한숨 쉬고 이제 나의 시간. 커피와 따뜻한 빵. 그러면 이 커피를 마시는 그 시간이 누가 하라 그래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커피를 마시기 때문에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하는 이유는 그 따뜻한 커피를 마셨을 때 그 여유, 그 흥미는 아니겠죠? 그 즐거움이죠. 그래서 하게 되는 그건데 그게 내게 가치예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한테 요즘에 거의 다 핸드폰 그리고 게임이잖아요.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이거를 늦게까지 하니까 피곤해 해도 하고 이것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숙제를 안 하도 엄마가 뭐라고 해도 학교에서 뭐라고 해도 계속 하잖아요. 그 이유는 즐거운 거죠. 자기는 이 세상에 들어가면 다른 걸 생각할 필요 없고 이 세상에 들어가면 또 자기가 잘하면 또 그런 그 기분이 있잖아요. 아 내가 잘해 내가 여기까지 올라갔어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아이들한테는 이 내재 가치는 이제 게임을 쓸 수가 있죠. 두 번째 가치는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가치일 수 있어요. 이게 달성 가치인데 attainment value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나의 정체성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왜 이 기대 가치 세미나를 참여해야 했는가 근데 그
답에서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어, 나는 그래도 좀 그 육아는 아니지만 아이들의 공부에 대해서 아니면 교육에 대해서 좀 아는 그런 부모, 그런 정체성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이유로 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만약에 이제 동기나 아니면 이런 부모 세미나를 원래 좋아하시는 분이면 그 가치 때문에 방금 얘기해 드렸던 4개 가치 때문에 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그 utility value.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했을 때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도 그 뭐죠? 그 탤런트쇼 때 한번 나가봐라. 너희가 탤런트가 많지 않냐? 라고 했는데 아이들의 질문이나 대답 중에 뭐였는지 혹시 guess를 하실 분 계실까요? 네, 보상을 얘기하느라 뭐 자기네 주냐고. 그래서 아, 안 주는데. 그러니까 유용 가치가 본인들한테 없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학생들한테는. 근데 또 한 가지 그 예시를 든다면 이제 저학년 아이들의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곱하기나 산수나 하는데 계산기가 있는데 굳이 내가 구구단을 왜 외워야 되는지, 왜 그 디비전이 뭐죠? 나누기를 해야 되는지 이거 왜 외워야 돼? 왜 어차피 계산기 있으면. 그리고 또 다른 예시는 그 더 큰 애들은 스펠링이잖아요. 그러니까 7학년, 8학년 다 스펠링 테스트 같은 걸 보는데 왜 스펠링을 알아야 돼요? 컴퓨터에서 치면 잘못 쳤으면 거의 줄이 있고 찾을 수 있는데 왜 그걸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아이들이 좀 많이 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유용 가치를 있어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있는 아이들이죠. 이제 마지막은 이것도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과제 해피인 거예요. Cost value.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들을 예시를 드리면 지금 이 세미나를 들으러 오셨잖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차라리 집에서 쇼핑 아니면 뭐 가서 쇼핑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에 앉아 계시고, 아니면 집에서 운동이라도 아니면 짐 가서 운동이라도 산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동시에 못 하시잖아요. 그게 그 cost value예요. 내가 뭐를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거를 못 한다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게 되게 많잖아요. 자기가 지금 게임을 하고 싶어, 아니면 친구랑 놀고 싶어, 하지만 숙제를 해야 돼. 숙제하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 커스트가 숙제가 더 높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시간 동안 숙제를 한다면 게임 놀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커스트 밸류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윗에 대한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도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아브라함 아니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 사람의 그 성향,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은 순종. 네. 또 다른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브라함은 믿음, 순종. 네, 그게 주로 제일 크게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 그 example 중에 한 분이시잖아.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가족하고 고향을 다 버리고 떠나라, 가나안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왜 가야 돼요? 저 가기 싫어요. 거기가 어딘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순종을 한 그분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딴 것은 그 예배를 되게 자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을 때 거기 가서 또 예배를 드렸었죠.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을 때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삭을 또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거 한 명밖에 없는 내 아이인데, 그리고 나한테 큰 민족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를 제가 바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일찍 가서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삭은 뭐 초등학생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삭은 그때 한 천소년이라고 해요. 한 17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 이제 이삭이 가면서 이거 그 준비물 중에 이거 뭐라 그러죠? 한국말이 뭐죠? 이것도 있고 있는데 그 재물을 어디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고 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7살 아이가 아빠는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얘를 이렇게 묶고 했을 때 눈치를 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삭은 나 이거 왜 해? 아빠 좀 정신이 딴 데로 가셔서 나 이거 하기 싫어. 나 죽으면 어떡해요? 막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 안 나오잖아요. 이삭은 그냥 아빠를 믿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그냥 제물로 바칠 자기 자신을 그냥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 이제 이삭도 아브라함의 삶을 자녀로서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순종했었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즐거워해서 본인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축복도 받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게 이것이다 라고 보고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삭도 그런 예배자, 그런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삭도 우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물 팔 때마다 물은 나오는데 갑자기 옆에서 다 자기 우물이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우물을 파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우물을 팠는데 그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느끼고 거기에서 이제 배운 거죠.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 이제 제가 선생님이고 부모님인데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부모의 말은 안 듣고 선생님의 말에 듣는다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세요. 근데 어떤 부분까지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선생님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게도 아이들이 계속 저희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뭐라 그래야 돼요? Unconsciously 저희가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부모님들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지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계속 전달만 아니라 아이들이 그래도 좀 더 참여를 할 수 있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을 주로 그 prefer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조금 그 자연스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나 대학원에 가서도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좀 하긴 해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들도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제 중학생들도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부모님 중에 그 아이들이 코로나 백신 맞기 전에 코로나 백신을 왜 맞아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가치가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신 분이 계실까요? 설명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우리가 얘기를 안 했죠. 네. 그렇다면 이제 집에서 책 읽는 게 즐거워서 스스로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까요? 그냥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제가 좋아하는 소설 뭐 웹툰이든 웹소설이든 뭔가를 이렇게 읽으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몇 분 계시죠? 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게 추워지는데 한 일주일, 2주는 되게 날씨가 진짜 가을 같았잖아요. 너무 춥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말에 이제 뭐 주로 가족들끼리 뭐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말에서 뭐 할 건지를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보신 분, 네, 몇 분 계시죠? 네. 근데 물어봤을 때, 너 뭐 하고 싶어? 라고 주로 자기가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하고 싶어만 아니라, 너 예를 들자면 피크닉 갈래, 자전거 타러 갈래, 우리 바닷가 갈래. 이렇게 선택권을 몇 가지 줘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지를 요즘에 해보신 분 계실까요? 네, 몇 분 계신데. 제가 이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저희가 가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가치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을 조금 더 알고 싶잖아요. 리서치들이 이제 추천하는 이런 스트래티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과제 가치 중요성하고 유용성을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코로나 백신을 여쭤봤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 이거 맞아. 그러면 주로 아이들이 왜? 아픈데 그리고 나 맞고 나서 더 뭐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과제나 뭐를 아이한테 얘기를 했을 때 네가 이거를 맞으면 네가 코로나 걸릴 확률이 낮아지고
우리 가족이나 학교나 주변의 사람들도 네가 그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코로나를 안 걸릴 확률이 높아 라는 그 가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설명하면 아이들이 그거를 인식하고 아 그래서 내가 맞는 게 좋겠구나 라면 이제 행동으로는 더 즐겁게는 않겠지만 이제 저희가 막 끌고 가서 그 주사를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시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보시면 과제 활동에 대한 관심, 흥미, 열정, 즐거움, 모델링 하고 알려주기.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부모님들께서 이제 시간 되실 때 책을 읽으시는 분을 여쭤봤던 이유는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좋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책을 많이 읽어라 라고 하는데 실제로 서점에서 갈 때는 그냥 아이들이 읽을 책만 딱 사놔 놓고 너는 책 읽고 엄마는 다른 일 보고 근데 이제 그 다른 일이 나쁘다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게 아이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도 그거를 하는 게 아이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부모도 저희들이 퍼펙트하지 않잖아요.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그 영어로는 이런 프레이스가 있어요. Do what I say and not what I do.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은 따라하지 말라. 왜냐면 저희는 이제 책 읽는 거 별로 관심 있고 또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아이한테는 너는 그래도 책을 즐거워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라고 한다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그 부모의 만약에 책 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 더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라도 웹툰이든 아니면 웹스토리든 뭔가를 읽는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그 읽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즐거움 있잖아요. 엄마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배웠다? 아니면 웹툰을 보시면 요즘에 아이들이 보시는 걸 같이 보고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았었니? 이게 이렇게 될 줄 알았었니? 그런 것을 저희가 아이들하고 더 한다면 이제 아이들도 읽으면서 즐거울 수가 있구나. 왜냐면 저희 아이들 중에 읽는 것을 아직 싫어하는 아이들은 이제 그 내용을 이해를 못했던가 아니면 그 내용에 자기하고 이렇게 딱 뭐 맞는 게 없던가 그러니까 아직 그 스토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게 책을 좋아하는 걸 보면 다른 생각 다 잊어버리고 그 책에 딱 이렇게 쏠리는 그게 있는데 아이들이 아직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런 즐거움을 보여주고 하면 또 유용성도 얘기하죠. 주로 저희가 네가 리딩을 많이 하면 뭐 점수가 좋아질 거고 뭐 캐빌러리가 더 나아질 거고 뭐 토플도 더 잘 보고 SAT도 잘 보고 이거는 아이들이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저희가 함으로써. 그리고 마지막은 선택과 자기 조절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선택은 그리고 아까 부모님들이 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그래도 아이들한테 그 물어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뭐 하니? 그리고 해주려고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저는 계속 외국에서 자랐고 이제 외국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더 선호를 해서 주로 아이들한테 그 물어보긴 해요. 너 뭐 할래?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괜찮다고 하는 선택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고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제 하나는 그 옵션이 너무 많으면 얘네들이 너무 많아서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선택을 했으면 자기가 그거에 대한 약간 책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데 그래서 선택을 주실 때 한 서너 가지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얘가 좋아할고 뭐 이익이 있을 거다 그런 거 이렇게 주는 게 더 낫고요. 이제 자기 조절. 자기 조절은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경험으로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 제가 한국에서 어려웠던 부분 하나는 뭐냐면 그 이제 교회에서 그 뭐죠? 그 교육부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4살, 5살 이제 유치원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은 얘가 신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고 제대로 안 할 수는 있는데 신을 수 있는데 그냥 바로 신켜 주세요. 그러면 애는 그냥 앉아 있어. 저 그거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얘가 조금만 기다려주고 조금만 도와주면 수술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당연히 앉아서 엄마가
양말도 신겨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그래서 저도 문화 충격이 되게 컸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한국에서만 계셨던 분들이 저를 보실 때는 이제 제가 되게 냉정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얘가 할 때까지 기다려지고 중간에 봐서 아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구나. 근데 주로 얘가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시면서 뭐 이렇게 냉정하다 아니면 뭐 케어링을 안 하다 약간 그런 오해가 생기는데 이제 저희가 아이들한테 과제를 주면 이 과제 중에서 너무 쉬운 건 아이들이 하기가 싫어요. 왜냐면 어차피 해도 만족도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과제를 줬을 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그 레버보다 조금 더 어렵게 하지만 얘네들이 할 수 있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옆에서 보는 거죠. 아, 얘가 이렇게 할 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만 끼워주면 얘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이들한테 조금씩 도와주고 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리고 만약에 잘못 신었어요. 그러면 부모는 얘기하죠. 너 잘못 신었어? 가야 돼. 하지만 아, 그래 잘못 신었어? 그럼 네가 경험 해. 가다가 이제 불편할 거 아니야, 자기가. 그럼 자기가 또 다시 신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부모로서 이제 아이가 다치면 안 돼. 뭐 실수하면 안 해. 너무 이렇게 보호하게 된다면 이 아이는 나중에 진짜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할 줄을 모른대요. 왜냐면 그 실패를 해서 자기가 그 실패에서 일어나는 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우려되는 부분들에 이제 저희가 여기 한국에 있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많은 것을 저희가 해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대학교 갔을 때 이제 제가 고대에서 있었는데 그런 사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수업을 신청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가 학교에다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대학생이면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제 저희가 부모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그 경험하고 있을 때 마음도 아프고 좀 도와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저희를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게 그런 선택을 좀 제공해 주시면 아이들이 그거에서 연습을 해서 더 힘든 과정을 그래도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일 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성공에 대한 기대하고 과제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학업에서 행동이나 인내나 그리고 선택에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 또 부모의 역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여러 선으로 이게 영향이 많이 있으니까 또 오늘 제가 조언 드렸던 그런 조경들을 한번 다는 못하시겠지만 하나라도 이렇게 지금부터 해보시면 또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